오늘 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로부터 끝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의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수르와 블레셋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맹세다.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셔서.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그가 생각하신 것은 이루게 되어지고 계획한 것은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분명하게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원어에서는 I have planned. 하나님이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반드시 it will be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은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목적대로 무엇든 이루신다. 아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도록 예수님께만 경배하도록 그래서 만유의 통치자가 되심을 만유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셔서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시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이루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을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몽둥이로 사용된 아수르 사람을 사용하신 것은 아수르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할 뿐이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 주게 하는 불의 병기로 사용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은 의의 병기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의 병기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다 하여서 나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은 사랑을 못 받는 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훈련받도록 그리고 그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자를 또한 사랑하고 그도 의의 병기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를 책망하시고 그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아수르 이방인을 버리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도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 구원자 단 한 분,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여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 주권자, 그 한 분 통치자, 그 분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분이 세우고자 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앗수르 사람들의 권세와 영광을 다 패하시고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발부리니 여호와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앗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단은 반드시 진멸되어지고 여호와의 산 아래 무릎 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단에게 사용되었던 앗수르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전파되어진 것을 통해서 앗수르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이 멍에는 뭐예요? 죄의 멍에. 죄로 말미암아 임한 저주의 멍에 이 모든 것들이 떠나고 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그 어깨가 바로 정사 통치자의 그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 그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계획하신 경영이다. 이것이 열방 온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펴신 구원의 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그 누구도 대적하여서 맞설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대적해서 맞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 안에 산다면 결단코 주님은 그 구원의 손을 걷어들이실 때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랬어요?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 십자가의 구원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진다면
내 안에 죄의, 저주의, 사단의 역사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이 아수르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이켜서 예수 십자가를 내 심령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누구도 그 사랑에 끊을 자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수르를 대적해서 그 불을 보내고 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피하고자 해도 또 불을 보내서 결국은 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대적하는 것을 알 때에 바로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 구원의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이 죽던 때에 또 받는 경고가 있는데 그 받은 경고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한 경고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여 29절 말씀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면서 블레셋도 동일하게 쳐서 그들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블레셋이 기뻐하였어. 그럴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치던 막대기 그 아수르가 무너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게 그 열매는 나는 풀뱀이 되리라. 아수르나 너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뱀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아수르가 뱀에서부터 나와서 뱀이 준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처럼 블레셋아 너희도 사단에게서부터 나와서 그 사단의 영을 가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아수르는 무너지고 우리는 안 무너졌다 기뻐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뿌리는 독사 바로 마귀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너에게서도 똑같이 독사가 난다라는 거예요. 너희 열매는 불뱀이 나온다. 나는 불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불뱀이 스랍이라는 단어예요.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는 불뱀이라는 단어인데 스랍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던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불뱀이 그 블레셋에서부터 난다는 얘기는 너희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너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속성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영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정말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아수르와 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조그맣게 별거 아닌 것 같이라도 하나님의 참 백성 진리 안에 사는 성령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마치 그런 아수르와 같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죄의 속성이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비록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영광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 그는 이스라엘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대적한 원수였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일지라도 우리 안에 바로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않고 돌감람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독사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 입의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만약에 악이 나오고 있다면, 독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독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독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판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또한 내 안에 독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뱀의 뿌리에 내가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야고보서 3장 8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혀는 능히 길들이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입으로 마치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영혼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이 하면서 사랑이 없는 판단의 말을 하고 있다면, 또 정말 부족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마치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수군거리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린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뱀의 뿌리, 뱀의 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우리 안에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일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는 사랑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블레셋을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 아, 사단이 이제 진멸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도 내가 사단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내 안의 악은 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블레셋도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합니다. 블레셋도 하나님 앞에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은 앗수르만큼 큰 악독한 것은 아닐지라도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작은 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크게 나타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서 작은 악이, 작은 독이 나의 평강을 무너뜨리고 내가 예수님의 기쁨과 그 감사를 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무너뜨리는 것, 이게 다 블레셋의 독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네. 이 모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제거되어야만, 온전한 거룩함으로만 덧입은 자가 되어야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보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어떤 순간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 돌이켜서 이제 내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입술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킬 때에 그 말씀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채워져서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변화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살아나고 어떤 자들은 죽느냐. 30절 말씀,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심령이 가난하고 고통하고 죄인인 자들은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의 장자가 되어진 자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맏아들이 되어지는 자들, 그들은 먹겠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들이 쉼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 완전히 그 악은 뿌리째 뽑아버리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여호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바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피난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성산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신 것은 우리 민수기에 주님께서 각 성마다 도피성을 세우게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열두 지파에게 각 땅들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분배하고 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이편과 요단강 저편에 도피성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세 개, 요단강 동편에 세 개. 그래서 여섯 성읍을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민수기 35장 15절 말씀. 그것은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민과 이스라엘 중에 거루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누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만약에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자들, 영혼을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몰라서 영혼을 죽이게 한 자, 그들을 위한 도피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짐짓 죄를 지은 자에게는 다시금 그에게 회개할 다른 세례가 없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래서 짐짓 죄를 지은 자에게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것을 준비하셨는데, 이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 이 도피성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 그가 그곳에 머물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 피할 수 있도록 샘플로 준 것이 도피성이다 이 말이에요. 도피성의 여섯 개 이름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섯 개 이름이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납달리 산지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라 하는 그곳이 도피성인데, 그 이름이 홀리 플레이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어디냐면 바로 요단강 시작 지점이에요. 그곳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곳. 바로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시다. 자, 두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인데, 그 세겜은 뜻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정사.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자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유다 산지 헤브론인데요. 이 헤브론은 바로 어소시에이션, 하나님 안에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연합되어져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내가 도피성이 되어지지만,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 도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살인했다고 다른 사람이 와서 죽여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가인이 구원의 표를 받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표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살인을 당하지 않는다. 죽인 죄값을 묻는 사단에게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그 도피성 안에 거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그 다음 번째 이름이 여리고 동편에 있는 요단 저편 루벤 지파 땅에 있는 베셀이라는 곳이에요. 베셀은 무슨 뜻이냐면 강한 산성, 하나님의 산성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갓지파 그 지경에 있는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바로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길르앗 라못의 뜻이 반석.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 돌이세요. 그 돌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도 다 뭐가 되어져야 된다래요? 산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서 예수님이 산돌이심 같이 우리도 산돌이 되어져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세워진 도피성, 그것이 예수님의 바로 반석인 성전이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이 므낫세 지파 그 지경에 있는 발산 골란입니다. 이 골란의 뜻은 뭐냐면 rejoicing,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기뻐 뜸뛰며 찬양하며 주님께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되어져요?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임시로 이렇게 템포러리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백보자 심판이 끝나는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으니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세우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공고한 자들, 고통하는 자들, 낭망한 자들, 수고한 자들 모두 오너라. 그 모든 수고한 짐을 다 내가 벗겨 주어노라. 내 안에서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피난하는 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갈라디아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나니 그 약속은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안식과 평강, 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이 블레셋이 진멸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 독 절대로 우리에게 침범할 수 없도록 우리는 예수님으로 무장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룩한 자가 되셔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